오늘은 일 열어보고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박꼬박 뜯지를 못했어요. 시코르 듀이크림이다. 이거 듀이크림 그 맥스트로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겨울철에 반짝반짝 광낼 수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때 그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골든 베이지 컬러네? 이게 베이지 컬러가 있고 화이트 컬러가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화이트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얘는 또 무슨 컬러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서 학교를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학교 가는 날이지만 너무 추우니까 조금 편하게. 여기에는 제 아이패드랑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갈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야 생겼네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기는 피동으로 가는 길. 피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은 아니고 따뜻한 길.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서툰이 투유라고 작품 제목을 썼어요. 저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서 수업이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지금 2시까지 락꼬락꼬해서 잠을 잤어요. 사실 한 30분만 자고서 밥을 먹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연말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편집을 막 새벽 동안 하고 어제도 4시까지 하다가 잠을 너무 늦게 잤더니 지금 맨날 이렇게 낮에 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라꾸라꾸해서 잠을 좀 자다가 이제 학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아직 학식 메뉴가 떨어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먹으려고. 아니면 여기 챙겨놓은 진라면을 먹고. 아, 그리고 아까 수업 끝나고 한 동생이 그 제가 사진으로 작업한 친구 작업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자수 시간 때 제 앞에 앉고 그 다른 시간은 제 옆에서 작업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다 옆에 뒤에 막 앉았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엽서를 줬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슬쩍슬쩍 봤었는데 너무 사진을 잘 찍고 이쁘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사진 작업으로 엽서를 줘가지고 너무 감사히 붙여놓고 있겠습니다, 집에. 이런 건 쓰면 안 되잖아요. 막바지가 될수록 저한테 한두 분씩 말을 걸어주셨는데
저도 낯이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막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모두 졸전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머물었던 여기 삐봉을 소개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기는 408호. 제가 진짜 야장 많이 한 공간인데요. 하피스트랑 직기를 하는 방으로 1학기에는 메이전, 2학기에는 졸전 약간 이런 식으로 야작을 맡아서 하고 있는 방입니다. 막 이런 데다가 실을 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동도 못하고 저도 너무 커서 이동을 거의 못해가지고 여기서 보통 작업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수업이 일주일 동안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야작과 작업을 위한 배려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야간 작업, 야작은 이렇게 과사에서 꼭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안 하면 11시에 귀가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409호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얘네들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휴학을 하는 사이에 여기가 문이 뚫리면서 여기를 기독 동아리실로 쓰게 됐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고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이 나오고 야작을 하고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한테 빌려준 그런 공간이에요. 이것도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역시. 공장 같은 모습. 여기는 직기를 하게 되는 교실인데 이게 아마 새로 들어온 직기일 거예요. 제가 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쓸 때는 아주 삐그덕삐그덕한 직기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그런지 몇 개가 이렇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것들도 생기고. 아유, 애기 짓기야, 너는. 졸전 해봐라야. 나한테 하는 말 같군. 그리고 이렇게 다 사물함이 복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는. 여기서는 자수 수업인데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기가 원래 두 개의 방이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가장 큰 방이 됐어요. 여기도 자수실. 조그만 자수실. 여기는 염색실. 아직까지 작업을 했던 그런 냄새가 나는데? 여기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옛날에 작업 보여드렸던 거? 2년 전인가? 지금 2019년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재탕, 삼탕 몇 탕씩 해가지고 저일 때는 뭐 공부학번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광하고 막 그랬던 건데 염색실을 오래 안 들어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몸 제일 안 좋아지는 곳. 뭐야, 근데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지? 어? 이거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뜨거운데? 끄고 가야겠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진짜 넓긴 넓은데 항상 작업을 하고 항상 야작을 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솔직히 섬유예술과 실기실 이게 끝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기는 저희 거였어요. 근데 뺏겼어. 이 조그만 공간에 이 반을 기준으로 반만 저희 과가 쓰고 반은 도예과나 다른 과가 같이 씁니다. 여기는 패디과서. 저는 사실 실기실을 막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보여드렸네요. 여긴 도자 디자인. 저기도 패디. 이게 저희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들어온 사물함이었을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저희 친구들 이름이 아직도 붙어있어요. 이제 막 1, 4학번 보면은 내년에 20학번 친구들이 어머 저런 화석들도 있다니 이러겠지? 그래서 일로 내려가면은 조예대 A동 2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고 물론 바로는 아니에요.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나가면 조예대 4층 그리고 바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디자인 대학원이 있어서 이 건물을 아주 요긴하게 잘 나눠 쓰고 있습니다.
삐동. 안녕. 어떡해, 나 살짝 울컥할 것 같아. 안녕. A동도 안녕.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랑 이 위쪽은 음악관이 있는 곳이고요. 저쪽은 중도예요. 거의 가지 않은 곳. 그 여기 A동에서는 그 다른 과들, 서양화, 동양화, 조소 이런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고, 저는 일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진짜 도서관도 잘만 이용하면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이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은근 학교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여기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중식 벌써 닫았다. 헬렌관 학생식당은 돈가스 맛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학년 땐. 저기 위쪽은 모르겠어요. 안 가봤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게 포도길인가? 이게 포도길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네요. 중간중간 이런 벤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친구가 있었으면 정말 오순도순 잘 놀았을 것 같은. 저건 우리 과가 만든 건가? 나무들 따뜻하라고? 그게 우리 과가 만들었을 것 같은 나무 따뜻한 얼동 준비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 저기 이화역사관. 아마도. 저기는 가배당이랑 과학관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1학기 때 많이 보여드렸던 공간입니다. 저기가 포스코관인데 꽤 나름 새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관에는 이렇게 지하 쪽에 밥 먹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기가 이화사랑 김밥이라고 엄청 유명한 김밥 팔았어요. 저기도 원래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되게 편한 소파였는데 6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학관. 제가 저번에 시험 보러 간 곳. 학관의 구조는 굉장히 미로스럽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몇 층, 저쪽으로 가면 몇 층이라서 헷갈립니다. 제가 저기 학관 6층인가에 있는 저기 체육관에서 실기시험을 봤었는데 진짜 추억이네요. 그때 우르르 체육관에서 다 같이 소녀 실기시험을 보고서 거기서 제가 덕하니 합격을 했죠. 학관 쪽에는 저렇게 소문이 붙어있습니다. 소문 앞에도 맛집이 많다는데 제가 귀차니즘이라서 소문 앞에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가면은 학생문화관. 여기 안에는 GX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있고 제일 큰 생협인가? 그것도 있고 2학년 때 이후로 오질 않은 것 같아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별로 이곳저곳 다니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저기가 생활관. 여기 옆에로 가면 수영장인가? 그런데 수영장은 한 번 구경 가보고 뭐 이용은 안 해봤는데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재밌대요. 이제 전 여기 생활관 학생식당을 갈 건데 아직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과가 약간 의류 패션이랑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1학년 때 여기서 수업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대학 건강센터. 여기다, 식당 여기다. 땀이 없어요. 이거 먹고 싶은 분들. 제육. 저는 밥이 먹고 싶으니까. 이것도 맛있겠다, 국물 떡볶이. 뭐야. 귀여워. 저는 알밥. 이걸 아까 본마트에서 봤더니 페이커로 결제하면 할인이랬어요. 할인. 2,000원으로 샀습니다. 나를 위한 알밥.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 없어서 좋다. 좋은 혼밥 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저는 알밥을 시켰고요. 국도 이렇게 있어요.
살짝 이 고추장인가 소스 맛이 좀 많이 강하긴 한데 근데 막 되게 기대 안 했던 것만큼 기대 이하는 아닌데요? 난 라떼도 2,500원 받는 세상에 2,000원에 이 밥 먹었으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김치가 너무 크게 쓸려있다? 근데 그래도 맛있어요. 양은 조금 적었는데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2,000원의 행복? 저는 이제 카페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이대 앞에 엄청 맛집이랑 카페를 많이 저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저 혼자서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안 갔는데 여기 중에 그냥 카페 저장해놓은 것 중에 하나 가가지고 시간을 좀 때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채플을 아주 많이 들었었던 대강당. 이 계단에 내릴 때는 햇빛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리의 이화동산. 이화동산 진짜 여름에 사진 찍기도 좋고 진짜 예쁜데. 여기는 우리 ECC. ECC 내부는 저희가 이 외부인 출입 통제까지 할 정도로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안에는 따로 찍지는 않을게요. 아직 학생들이 ECC에는 많을 것 같아서 ECC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져 있는 카페 하늘이라는 카페를 가볼 거예요. 여기 전에 계속 가고 싶었었는데 사실 테이크아웃하면 2,000원 할인이다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물어봤고요. 여기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공간인데 되게 맛있고 예쁘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애교 정말 많구나. 너 애교가 정말 많구나. 오, 귀여워. 개편함. 이거 진짜 애교 많고 순하다. 해. 누가 개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야, 야, 노래는 되게 좋아. 괜찮아. 보러 갖고 와. 귀여워. 보러 손? 보러 손? 응. 응, 응. 응? 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보러 안 돼? 보러 앉아. 보러 앉아. 보러 앉아. 주무지 않나, 진짜. 보러 앉아. 보러 손? 에휴. 보러 엎드려. 보러 엎드려. 예쁘다, 보러 예쁘다. 빵야. 빵야. 야, 막 우리 다 맵찔인데. 너 뭐가 나왔어? 너 오늘 디자인 배워? 전 오늘 중강이요. 너무 축하해. 이제 완전 학교 안 가. 그럼 진짜 박수 받아야 돼, 이제. 진짜, 진짜 안 줘도 되는데, 진짜로. 아유, 이거는 코알라고, 이거는 귀여우네. 도동.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의 자취 라이프 브이로그에 등장시켜줘. 당연하지. 깜찍깜찍, 깜찍깜찍. 아, 왜 이렇게 많이 사와. 나 진짜 휴지 그냥 너네 쓸까 사라 했는데 왜 저걸 사온 거야, 진짜.
엄마 개소리 안 나게 해라. 영어 열심히 하세요. 열공 쉬뽀. 짠. 오늘 갔다 온 거. 오늘 갔다 온 300, 300. 브랜드? 브랜드 390대. 대박이지. 이걸 진짜 많다. 와,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약간 책자로 돼 있어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거는 체크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구나. 가질래? 역시. 뭔데? 어, 나 가질래. 가져. 가져도 돼? 응. 스티커야? 닭고 스티커야? 나 엄청 많이 샀어. 야, 이거는 너가 커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귀여워서 샀어. 야, 역시 언니, 김만지 안 할까. 야, 너무 귀엽다. 스티커 진짜 많이 샀네. 그러니까. 언니. 어머. 닭고도 안 하면서. 엄마, 너무 귀엽지 않아? 우와. 느낌 있는데? 너무 예쁘다. 나 에어팟 케이스도 샀다고. 아, 예뻐. 완전 예쁜데? 진짜 예쁘다. 이거 1,000원에 샀다고, 포스터도. 예뻐. 귀여워. 빨리 방 꾸며줘. 그런데? 야, 너 진짜 돈 쓸만해. 야, 재밌었겠다. 그치? 이거 봐. 너무 우와. 귀엽지? 너무 귀여워. 10분 기다려서 샀다고. 내 동굴이. 10분이나 기다렸어? 응. 와, 핫플이네. 감성적인 달력. 오! 예쁘지? 너무 예쁜데? 이거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언니 진짜 예쁘다. 야, 나 내 친구 거 자랑 한번 해도 되냐? 당연하지. 얘가 그림을 그리거든? 근데 되게 잘 느낌 있게 그려서. 얘 이런 거 그리거든?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어. 어떻게 이걸 아이패드로 그려? 아, 뿌루야. 너 무거워. 영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재미나게 놀아. 안녕. 언니 끝나지 않았어. 진짜 많다, 진짜. 난 노트북 깨끗이 쓰자 주의여서. 아, 이게 깨끗하게 떨어진대. 와. 그런 스티커가 있대. 약간 재질이 다른가? 그렇대. 우와. 졸려, 졸려.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 언니들 갈게. 또 보자. 또 보자. 안녕.